자, 반갑습니다. 롯데온 쇼플러 언사 박가은입니다. 저는 쇼호스트 정서원입니다. 네, 마더스 베이비와 롯데온이 만났습니다. 맞았다. 임신하신 분들, 임신한 친구들한테 네? 뭔가 선물하려고 하셨던 분들 이 방송을 아마 손꼽아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맞아요. 다섯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뭐야? 누구셔? 봄이 왔나요? 이 예쁨, 이 아름다움, 수유 브라가 맞아? 나. 어쩜 이렇게 잘 만들어요? 속옷으로라도 기분 내고 싶었는데 못하셨던 분들이 블라썸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복원이 완벽하게 되는 와이어가 없는, 여기에 후크도 없잖아요. 편안해서 와이어 없는 거, 후크 없는 거를 찾는데 마더스 베이비에도 이렇게 브라렛으로 3월 초 예정인데 수유 네이 너무 좋더라고요. 수유 브라, 수유 네이는 출산 전부터 임신 초기에 사셔서 내가 입고 있는 속옷이 조금 타이트해지고 답답해진다 바로 꺼내서 그때부터 입으셔도 손색이 없어요. 기능성 브라잖아요. 맞아요. 로맨틱한 느낌은 수유 브라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플라워 레이스인데 내가 입었을 때 내 살이 살짝 보이면서 어머 딱지에 딱지에 항상 섹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한켠에 있잖아요. 배가 나오면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불편해서 걸기적거리는 느낌이 든다? 마더스 베이비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쵸. 굉장히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블라썸 입고 남편이랑 다시 썸 타시겠다고. 어머 너무 좋다. 저도 이렇게 속옷만 입고 배가 나오는 만삭을 찍고는 싶었어요. 그냥 밋밋한 속옷을 입고 이렇게 찍으면 괜히 민망해요. 액자 하나만 걸쳤을 뿐인데 이렇게 예쁜 만삭 사진, 그리고 우리 아이 소중한 배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만삭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원터치로 딱 개폐만 해주시면은 바로 편하게 수유가 가능합니다. 안쪽 안감이 맞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테리 원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원래 체온이 높으신 분들은 땀도 빨리 흡수를 시킬 수 있고 모유가 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건으로도 만드는 소재인 이유가 흡수가 되게 잘 돼요. 맞아. 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이렇게 감싸는 부분조차도 테리 원단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는 겁니다. 그냥 반컵이 아니라 풀컵이에요. 네. 충분히 가슴 위로 감싸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싹 맞게 감싸줍니다. 컵이 클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앞에서부터 엉밑에까지 가릴 수 있는, 아주 내 몸을 편안하게 감쌀 수 있는데요. 네. 탄성 레이스 원단으로 사용해서 다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섹시하다. 와, 이거 입고 있으면 얼마나 섹시해. 네. 화려한 속옷을 사고 싶어도 엄마라는 이유로 많이 선택을 못해요. 약간 내가 사기에는 좀 버거운데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콕 알고 선물해주면 정말 감동이거든요. 그렇죠. 내 세상에 꽃이야 뭐야. 그래서 골랐어. 어머. 분위기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너무 귀여워. 소녀. 여러분 전 지금 이걸 입고 있어요. 수유 중도 아닌데 입고 있어요. 출산을 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안 입을 이유가 없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정선님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그냥 입어도 되겠다고. 임산부가 아니어도 그냥 사이즈만 맞는다면 그냥 입어도 되겠다. 웬만한 속옷 브랜드에서 나오는 소재보다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네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올려볼까요? 하겠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넘어갈 때 뵐 것 같은데 네. 똑하고 열리는 이 포켓 단추 하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가볍게 수유하실 때는 이렇게 원터치로 이 똑딱이 버튼만 똑 해서 살짝 벗기신 다음에 아이한테 수유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위에 또 원터치로 똑 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캡을 벗기신 다음에 완전히 수유를 오랫동안 안쪽에 히든 밴딩으로 흘러내리지 않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신축성이 잘 늘어나고 이 원단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텐셀 원단. 텐셀 원단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럼요. 그 자연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100% 네. 식물성 천연섬유잖아요. 네. 살에 닿았을 때 너무 부드러워. 스트라이프. 조금 다른 디자인.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 있어. 밝아 보여 약간 스트라이프. 그리고 임신한 몸이지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라인이었어요. 수유 후에 속옷을 착용했을 때 자신감 뿜뿜을 내주는 게 바로 이 스트라이프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브라만큼 아주 필수템.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임부복 네이야. 이건 지금 내가 당장 입고 집에 앉아있어도 네이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전부 와이어는 없는 거죠? 와이어 없어요. 맞습니다. 와이어. 만져보면 이거는 다르다 이걸 분명히 느껴보실 거예요. 짜자잔. 어머. 아니 이거 그냥 평상시에 제가 입어도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임산부 속옷 플러스로 수유할 때도 입을 수 있는 내복으로 나옵니다. 네. 저 네이 안에 브라가 껴있나요? 아니요. 브라는 껴있잖아요. 요거예요. 이거는 V랩. 오래 입을 것 같아요. 맞아. 그쵸?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게 아무래도 기본이거든요. 이 한 끗 차이가 맞아. 기본이면서도 약간 조금 더 특별해 보여. 디테일하게 레이스 하나하나를 물결 모양처럼 넣어놨기 때문에 네. 아니 이거 봐. 나의 가슴 모양이 너무 예뻐지는. 맞아. 가슴 밑부분에 땀이 차지 않게 쾌적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이 밴드로 앞에서부터 뒤까지 싹 너무 좋아.
싹싹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V랩 텐셀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잘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이렇게 잘 늘어나야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만사까지 입으시고 수유하면서도 같이 입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캐미솔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입어도 되잖아요. 그럼요. 여름에는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맞아. 안에 수유 브라 다 되어 있고 거기다 같이 이렇게 이너웨어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 네. 이것도 역시 여기 원터치. 맞아요. 그리고 수유 캐미솔인데 요 기능이 없다면 수유할 때마다 벗어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 아이 턱이나 머리 부분에 또 닿으면 괜히 신경 써요. 우리 마더스 베이비는 엄마들과 많이 소통하고 많이 엄마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네. 그것마저도 완벽히 잡아뒀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67살에 오 육아 보수 육아 만렙 나 공부해간 느낌. 오! 네, 오늘 롯데온에서 마더스 베이비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좋은 저녁,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